치르기 29번이요. 지금 이식을 정리해야 될 텐데 여기는 sin x, sin x, sin x의 제곱 이렇게 세 종류가 다 골고루 있다. 그 중에서 sin 2x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다. sin 2x는 어떻게 돼? sin 2x는 얘는 sin x 플러스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sin x, cos x 플러스 cos x, sin x 이렇게 되니까 결국 2 sin x, cos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 그대로 넣어주면 리미트 지금 x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가고요. 분모가 sin x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이렇게 sin x의 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2 sin x 마이너스 2 sin x cos x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sin x를 묶을 수 있겠네, 분자를. 그리고 얘도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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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일 때 2로 전체하고 sin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뭘로 변환시킬 수 있지?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요 2 sin 2분의 x의 제곱 이걸로 바꿀 수 있잖아. 이 바꾸는 거 기억 안 나시면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코사인 x는 얘는 코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마이너스 사인 2분의 x 사인 2분의 x 이거 이렇게 해서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2분의 x의 제곱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x의 제곱이니까 얘랑 더해줘서 2 이렇게 돼서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x의 제곱이라고요. 얘 넘기고 넘기고 해갖고 2 sin 2분의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된다고. 응? 직역점 한 번 더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된다? 요거 대신에 얘를 넣는 거잖아. 그래서 4 sin 2분의 x의 제곱 sin x 그 다음에 limit x는 0으로 간다.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없어지려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4분의 x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곱하기 4분의 x의 제곱을 분모 문제에다 똑같이 곱해줘.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없어지려면 분자에 x가 있어야 돼. 근데 없으니까 x, x를 이렇게 똑같이 곱해줘. 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1로 없어지고 얘랑 얘랑 해서 이렇게 1로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 그리고 x네. limit x로 나오네. 근데 x가 0으로 가니까 얘 0이다. 값이. 그래서 헛무한 값이 나오네. 네. 그래서 그냥 0, 값은 0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식을 변형하는 걸 꼭 좀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